가을이 깊어가면서 설악산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. 다음 달 중순에는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.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 탓에 올해 단풍은 더 아름답게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 단풍 소식이 무색하게도 미세먼지가 정체되고 있습니다.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는데요. 외출이나 환기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아침에는 먼지의 안개까지 더해지겠습니다. 출근길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겠습니다. 기온은 아침에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.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. 서울과 청주가 28도,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개천절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